길거리의 우유값과 컵라면 용기.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버려두고 간 쓰레기입니다. 특히 운전자들 마시다가 놓고 가시고 거리에도 막 쥐들이 많고 벌레들도 많고. 쓰레기통 부족이 오히려 무단 투기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시내 거리 쓰레기통은 약 5,300개로 3년 새 30% 가까이 줄었는데요. 쓰레기통 수를 본격적으로 줄인 건 1995년. 쓰레기 종량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값이 아까워 거리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쓰레기통 수를 줄였지만 거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쓰레기통을 늘리자니 미화 인력 부족과 무단 투기가 우려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30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높아진 시민의식을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벌써 선진국화되었다고 보고요. 거리에다가 일반 그 불법으로 투기하는 거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편의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이 좀 생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바뀐 쓰레기통 모습 한번 보시죠. 이렇게 투입구는 더 넓어졌고요. 윗부분은 둥근 모양이라 일회용 컵을 올려놓을 수가 없는데요. 서울시는 길거리 쓰레기통을 종량제 시행 이전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우선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 15곳에 새 쓰레기통 30개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은 어떨까요? 갖다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버스 탈 때 요즘에 음료를 못 들고 타는데 그 버스 정류장 근처에 저렇게 쓰레기를 버릴 때가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정말 이 변화가 30년이 걸렸네요. 네, 바로 그 이유는 환경미화원의 업무 과다 때문인데요. 네. 저희가 함께 길거리 쓰레기통 점검에 나서본 결과, 자 보이시죠? 명란젓이에요. 네. 명란젓이며 가정집에서 쓰는 생활 쓰레기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하나당 수거 횟수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과거의 쓰레기통은 보통 75리터짜리를 개발했다면 이번에는 그 100리터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 환경미화원분들에게 그 질문을 해보면 그 내부의 쓰레기통을 크게 해서 수거 간격을 갖다가 좀 적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쓰레기통의 용량을 늘려 수거 횟수를 전보다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30년 만에 바뀐 정책,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